안녕하세요. 김치병인 강은입니다. 오늘은 맛있는 비단털에 담은 건데 미리 솎아서 이렇게 김치 담는 거 먹고, 이거는 무청은 여는 거는 먹지만, 좀 질긴 거는 우거지 먹고 여는 거는 이제 이게 김장 때쓸 무인데 지금 어린 거 지금 뜯어서 지금 물김치를 담아 먹을 때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담아볼까 해요. 이제 무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김장철에 먹을 동치미 담을 무인데 조금 적지만 그래도 지금 이 시기에는 이걸로 물김치 담으면 그러니까 이게 초록무라고도 하고 뭐 그냥 무라고도 하고 하는 거니까 요새 그냥 김장철 무로 이렇게 잘 어먹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무청은 거죽은 질겨서 못 먹으니까 이렇게 가운데 것만 추려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요 김치가 지금 최고 맛있을 때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으시고. 그래 이제 요거는 제가 하나 전분이로 요게 지금 반단이거든요. 반단이면 이게 여섯 개도 나오고 여섯 개, 일곱 개짜리 그런 거 있으면 반 그냥 해고 조금 양념을 추가시키고 그렇게 해도 돼요. 저는 요 그릇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요거를 이렇게 아주 씻을 때 잘라서 씻는 게더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보여드리느라 그렇게 알타리 마냥 이렇게 칼집을 넣어서 이렇게 하려면 많이 담는 거는 좀 힘들, 더디니까 이렇게 빠른 걸로 하시려면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씻어서 한뒤 썰어서 담으시면 돼요. 아주 요새 이 김치가 너무 맛있을 때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그렇게 생긴 거 다섯 개니까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게 지금 소금물에다가 살짝 데쳤어요. 요거는 안 하고 무는 항상 저는 물김치 담을 때는 무는 안 절이는 거 아시죠? 네, 이건 안 절인 거고 요거는 살아서 이렇게 여기다 넣어 넣으면은 저거 하니까 소금물에다 살짝 소금물 타서 요 정도 되게 간이 하나도 이 대에는 안 들고 잎새기만 조금 풋내날까봐 조금 절여서 한 거거든요. 그럼 여기다 이제 김치 국물을 타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해 놓으시고 요새 핵고춧가루가 나와서 고춧물 타는 거는 뭐 나는 좋아하니까 빨간 거를 타고 싶다 그러면 빨갛게 하시고 좀 은은하게 하고 싶다 그러시면 시원하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요새는 있잖아요 물고추 그거 넣으시면 맛이 없어요. 미끈덕거려요. 그러니까 말린 핵고춧가루 이렇게 하셔도 칼칼하니 맛있으니까 그냥 음식은 어느 정도 맛을 살려서 하려면 편하게 하시는 거는 편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려면 힘들게 하고 하지만 이런 거는 그래도 제때 무가 넣으면 맛있다는 걸꼭 아셔야 돼요. 지금은 이제 물고추 넣으시면 김치가 맛이 없어요.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부어, 여기다 살짝 이렇게 붓고요. 또 조금만 물 부셔가지고
이거는 나박김치 마냥 국물을 많이 만드는 게 아니고 조금씩 이렇게 자박자박하니 진하게 건더기가 많게요. 이거 아주 익으면 정말 요새 그냥 톡 쏘는 게 엄청 맛있어요. 액젓 2큰술 넣으시고요. 이거는 육수. 이게 6큰술이니까 제가 두 컵만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너무 멀겋게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자박자박하게 하셔서 잡수시면 돼요. 스테비아 조금 넣으시고. 그리고 이제 소금은 간이 싱거울 거예요. 네, 꼭 이거를 나는 간을 못 하겠다. 또 제가 말한 거를 잘 이해를 못 하셔서 댓글 다르신 분들이 많은데, 김치 담는 거는 거의 양념은 비슷비슷한데, 이제 제 말을 잘 들어드려야 돼요. 이거는 스테비아. 단거 설탕 말고 넣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다 들어갔는데, 풀국은 이게 지금 반 컵짜리거든요. 반 컵만 넣을게요. 이제 마늘이요. 마늘 2큰술 듬뿍 넣으시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소금이 안 녹아서 간이 약간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2시간이 있어야 막 익으려고 발효시키니까 그 안에 한번 간을 딱 보시고 뚜껑을 딱 덮여서 발효시키시면 돼요. 이거는 쪽파. 홍고추 좀 조금 넣고, 이거는 청양고추, 매운 거 싫어해서 청양고추가 아니고 그냥 우리 먹는 고추예요. 이렇게 해서 자작자작 해갖고 요게 익으면 뭐 정말 쨍 하는 거예요. 밥도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너무 맛있거든요. 이렇게 맛있게 담아 드세요.